안녕하세요. 레나 스토리의 레나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독서 습관 기르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책 많이 읽는 아이로 키울까? 라는 고민은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일 것 같아요. 저는 독서 지도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책을 좋아하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공유하고 싶은 소소한 팁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 기르기 첫 번째 꿀팁은요. 예상하셨겠지만 매일 밤 자기 전에 책 읽어주기입니다. 아이들은 루틴을 좋아하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패턴으로 부모가 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줘야 할까요? 단 한 권을 읽어줘도, 10분을 읽어줘도 성의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줍니다. 자기 전에 책 읽는 시간이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보다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책만 쭉 읽기보다는 중간중간 같이 그림을 보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대화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나는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어? 레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같은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아이가 요즘 하는 생각, 기분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같은 내용의 그림책을 한글로 한 권, 영어로 한 권을 세트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먼저 한글로 책을 읽어주고 다른 한 명이 영어로 같은 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어도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영어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님들이 발음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와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영어 사전 앱을 중간중간 찾아보거나 원어민이 책 읽어주는 유튜브 같은 걸 잘 활용하셔서 함께 한다면 아이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 기르기 두 번째 꿀팁은요. 도서관과 서점을 적극 이용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각 이용 목적과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도서관의 경우는 공짜로 책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책을 고르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책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보기도 하고 다양한 보드북이나 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DVD도 있다면 같이 빌려보면서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고 또 엄마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탐색하는 기회를 도서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타임이나 다양한 독후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아이의 흥미를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서점의 경우는 어떨까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중에 우연히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고 꼭 소장하고 싶은 책이 생겼다 하는 경우에 메모를 해놓고 서점에 사러 갑니다.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궁금한 책이 있는데 인근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서점에 그 책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사는 책들은 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책들, 아이의 책장에 오래도록 살아남은 책들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당시에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든다, 두고두고 읽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저는 구입을 하는 편인데요. 어리다고 무조건 사운드북이나 보드북만 읽어주지 마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책들 한 권씩 한 권씩 모아서 꾸준히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수준에 맞는 부분들을 알아서 습득하게 됩니다. 글밥이 조금 많다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요약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 기르기 세 번째 꿀팁은요.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죠. 부모가 하는 걸 뭐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아니었는데요. 직장에 들어가고 출퇴근으로 몸이 어딘가에 묶여 있으니까 갑자기 삶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로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책을 읽는 동안은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주인공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책을 읽으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생긴 것 같아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세계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도 꼭 독서의 재미를 전파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제 책을 읽을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울한 적도 많았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오히려 아이보다 제가 더 그림책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세 가지 팁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책 읽어주기. Bedtime story. 도서관과 서점 활용하기. Going to the library and bookstores.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 Mommy, Daddy, do you read books too? 어떻게 보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천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이가 책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속적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